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조세 제도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로 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그동안 과표를 꾸준히 현실화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실제 시장가격, 즉 시세의 7, 80%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주로 재벌들과 부유한 정치인들이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의 경우는 시세의 절반 정도의 과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고급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처럼 재산세를 낸다면 지금보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세련된 가구로 꾸며진 실내. 드라마 속에 묘사된 재벌들의 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실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은 서울 이태원동과 한남동 등에 단독주택을 두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비교적 사생활이 보장되는 데다 공동주택에 비해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덜 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기준시가를 책정해 발표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이 기준시가는 이미 시세의 7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10%, 20%. 그러니까 한 뭐 90%는 반영하고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80% 정도. 그러나 부유층이 주로 사는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시세보다 훨씬 낮은 비현실적인 기준시가를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49억 원. 하지만 이 집의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이태원 지역 고급 주택가의 시세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수준.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이건희 회장 집의 시세는 건물의 가치를 빼고도 땅값만 26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공시한 가격 149억 원은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과표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니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 내는 재산세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처럼 시세의 70% 이상을 적용했다면 이건희 회장은 현재의 재산세인 1억 8천만 원보다 5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해마다 더 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 부부는 이 이태원동의 자택 말고도 공시가격이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을 3채나 더 갖고 있습니다. 4채 모두 과표가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덕에 이건희 회장 부부는 연간 1억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정부의 기준시가가 턱없이 낮다는 사실은 현재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3년 말 논현동 자택을 처분할 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때 공개된 최 회장의 논현동 주택 실거래가는 82억 원이었지만 당시 기준시가는 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세의 절반에 그친 겁니다. 네. 공동주택과 비슷한 기준시가를 적용했다면 최태원 회장에게 연간 약 1,70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더 걷어들일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른 재벌과 전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단독주택들도 비슷했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자택의 시세는 각각 58억 원과 116억 원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의 공시가격은 역시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기준시가도 마찬가지로 50%대의 시세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이 네 군데 단독주택에서만 연간 7천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더 거둘 수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에 사는 부자들에겐 낮은 과표의 재산세를,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더 높은 과표의 재산세를 내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조세 정책인 셈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잘 되지 않아 기준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 그 형평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뭐 단기간에 막 한 번에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게 세수랑도 연관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세수 담당은 아니지만은 또 의식은 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급 단독주택의 지나치게 낮은 과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시민단체의 말은 다릅니다. 정부가 진짜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준비를 해왔었고 할 수 있고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이걸 뭐 최근에 용역을 발주하긴 했지만 그 용역이 과연 진짜로 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결국 용역 결과를 봤을 때 당장 도입은 무리가 있다라는 걸 위한 만들어진 용역인지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고 있고 결국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이런 조세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유 있는 부자가 좀 더 많이 내고 어려운 서민은 좀 더 적게 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정의입니다. 그러나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과표 현실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겠죠. 안 올리는 뭔 힘이 있겠죠. 우리 서민들이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냥 못하는 그 힘.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